얼굴에 분칠한 세월만 무려 60여 년. 백발의 머리칼이 그의 내공을 짐작케 하죠. 앞두고 헤어나 메이크업은 직접 다 하시나 봐요. 옛날에는 콧대 여자들 무대 나가면 저기 뭐 뮤지컬 화장하듯이 다 했었어요. 왜냐하면 선생님들 계실 때는 화장 안 하면 막 뭐라고 하셔서 다 하고 나갔는데 요즘엔 그냥 뭐 자연스럽게. 수없이 해온 무대 단장이지만 덕수 씨는 요즘 화장을 하고 의상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의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다릅니다. 다 이유가 있죠.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아는 사물놀이라는 장르는 없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네, 정말 이 마지막 무대 뜨겁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. 그가 이끌어온 사물놀이가 어느덧 부록의 나이를 맞았습니다.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사물놀이 그리고 김덕수 이름 석자 모르는 이가 있을까요? 징, 장구, 꽹가리, 북, 국악타악 사중주 사물놀이. 국악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이 장르의 창시자가 바로 김덕수입니다. 데뷔부터가 남달랐죠. 색동저고리를 입고 팽이처럼 돌고 있는 이 놀라운 꼬마가 바로 덕수 씨입니다. 1957년 추석 다음 날이라 제가 잊어먹질 않습니다. 차례 지내시고 되게 차례 지내시면 그때는 저는 대전이라 유성온천도 가고 모처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옷 갈아입히시더니 제 손목 잡고 저를 데뷔시켰던 곳이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죠. 옛 조치원입니다. 회초리 사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른 3명 우회를 올라가는 겁니다. 그 우회 올라가면 천하가 내 것 같은 느낌. 왜냐면 제 눈 아래 다 있으니까. 그때는 요즘처럼 고층 건물도 없고요. 그러니까 뭐 사실상 단체의 마스코트였죠. 그의 광대 인생은 겨우 5살 어린 나이에 남사당패의 일원이었던 아버지에 이끌려 시작됐습니다. 7살에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낭낭악극단과 리틀 엔젤스 단원으로 뽑히면서 세계 무대를 활용했습니다.